꽃창만 아니 주면 위에 걸 먹는 게 아니라 위에 거랑 밑에 안에 걸 같이 먹어야지. 아니 꽃창이 나. 꽃창 나라고 꽃을 한 거야. 꽃향 나라고. 네가 지금 씨발 아인슈페너를 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지금? 아니 그 아인슈페너 아 이거 없네. 꽃 맛이 나네 씨발. 와 나 이거 존나 싫은데. 아,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. 뭐 크림에서 꽃맛이 나냐? 그러니까 뭔가 나는 시즌마다 컨셉을 잡고 간다고 그랬잖아.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겉핥기로 아는 게 아니라 좀 딥하게 좀 들어가서 그런 걸 좀 많이 들어보고 그 문화를 좀 느껴야 내가 이번 시즌 컨셉이 신촌 블루스야? 아니 다음 그걸... 시즌 컨셉은 신촌 블루스 아니야 아니, 코리안 빈티지 와우 아니 그 그래가지고 야,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미국 걸 들어 아니 한국 신촌 블루스를 들어갖고 뭐 하려고 아니 근데 신촌 블루스 아쉬움이나 신촌 블루스 아쉬움이나 옛날 노래 중에 그 뭐야 막 신승훈 일집 이런 노래 진짜 좋아 아 나도 그쪽 그래서 내가 이 노래 이런 감성들을 왜 좋아하게 됐나 했더니 뭐 내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나랑 사촌 형이랑 한 1, 2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 형이 맨날 기타 들고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이지 그런 노래들을 맨날 틀어놓고 기타를 막 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그래 음악도 그잖아 듣는 척들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뭐 보면 그러니까 뭐 요새는 이런 걸 들어야 무슨 뭐 근데 옷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지만 이게 경계선이 있잖아 대중이 좋아하는 것과 진짜 매니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진짜 좋은 노래는 대중하고 매니아가 다 좋아하는 경계선에 있는 노래예요 아 그치 그치 어 근데 자기는 매니아이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에 뭐 밴드 음악을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너바나 리티움 같은 노래는 안 좋은데 아 너바나는 진정한 밴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아, 뭐 더 스미시즈를 듣고 자기는 어, 어, 어. 뭐 데드 케네디를 듣고 이러는 것도 나는 좀 웃기고 어, 어. 그 이런 그 요런 빈티지류는 또 그렇고 뭐 다 들을 수 있지만 저기 뭐 싱글몰트 위스키 즐겨 마시는 분들 있잖아 아니 이거 너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? 아니 나 진짜 그만해 형들 싱글몰트 위스키 그만해 그건 최고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? 좀 압구정동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냥 옷 장사하는 사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보고 있으면 사람이 재즈를 좋아해서 듣나? 아 무슨 느낌인 줄 알아 어 그러니까 되게 가짜 같아 보이는 어, 어. 그런 것들 그건 감성팔이 하는 거지 어 그런 그러니까. 감성팔이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, 어. 그게 옷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 맞아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가끔가다 분기에 한 번씩 자기 감정을 그 쫙 무슨 편지처럼 적는 사람들 있어 감정 쫙 적고 사진 찍을 때 뒤꿈치 들고 그래 와우 나가 뒤꿈치 드는 사람 누군지 알아? 감성 쫙 적고 뒤꿈치 들고 감성 쫙 적고 커피숍 안에서 이제 동생이 있으면은 야 내가 저 밖에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나 들어오면 동영상 좀 찍어봐 뭐 이런 거 하면서 와 나는 진짜 이 그리고 무슨 문학서적을 뭐 까르마조프의 형제들까지 본 사람 같아. 아 그건 또 뭐야? 형 그건 뭐 어디서 주소 들었어? 아니 무슨 괴테 막 그런 책 있잖아. 그런 것까지 본 사람인 것처럼 막 적어. 내가 볼 땐 그 글을 적을 때 얼마를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자료를 찾아서 그 글을 적은 것 같은 느낌. 뭔지 알아.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포장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옷 갖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자기 포장하는 거야 나도 이제 이 형들 말도 완벽히 이해하고 그리고 난 그 사람들도 좀 이해하는 게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성장을 하려면은 좀 그런 시기도 겪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좀 해 근데 이게 성장한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이제 상황이 항상 얘기하는 이 새끼 엔단 또 나온다 엔단 엔단 아니고 엔단 중립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항상 스탠스가 중립이야 씨발 뭐 말만 하면 자기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또 자기가 좀 싫은 거는 저것도 싫다 그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회색은 안 좋아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진 브랜드들을 보면서
좀 왜 그랬을까라는 기보다는 나는 좀 아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이제 한 내가 이제 4년차 되니까 혼자 하면서 그게 좀 이해가 돼. 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는 거구나. 어쩔 수 없이. 왜냐면은 뭐 결국엔 이거 다 우리가 멋있고 좋아해서 하는 일이긴 한데 결국엔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 나도. 엄마는 뭐 하시나? 우리 엄마? 우리 엄마 왜? 뭘 하시나? 우리 엄마? 아 엄마는 좋아해. 나 이렇게 사는 걸.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잡지 나온 거 엄마 보여줬더니 엄마가 되게 좋아해.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엄마 얘기 좀 하네. 엄마 입장에 우리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뭐 새끼가 뭐 대한민국 사회가 옷이 문화 복장 문화가 어떻게 해도 우리 엄마는 뭔 상관이야. 나만 잘 되는 데잖아.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 컨셉을 정할 때 엄마랑 상의했어? 엄마랑 내 결정은 나온다. 엄마는 마음에 들어하셔? 이번에 나온 옷을. 아 엄마가 이번에 나온 옷을 지 놀리는 건데 계속 돌아다녔어. 아니 아니 어제 엄마 몇번 통화했어? 어제? 어제 엄마 3번 통화했어. 좀 적게 했네. 네 번씩 하다. 아니, 어제는 세 번, 어제 좀 바빠가지고. 아버지한테도 전화 자주 드려. 아들이라고 있는 게 맨날 엄마만, 엄마 하는 거 통화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.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마마 보이는 정말 약간 과장된. 그렇지. 사실 너 정도 수준이면 마마 보이라 봐야지. 그래. 인정, 뭐, 나이가. 우린 뭐 고아냐, 씨발. 우리도 다 엄마 있어. 이거. 야, 내가 좀 유독 밀접해. 너 정도로 그렇게. 그러니까 내가 뭐 색깔 세 개가 있어. 내가 옷을 만들 때 내가 그러니까 어제도 통화했는데 내가 어디에 꽂히면 색깔이 나한테 임팩트가 됐어. 그러면은 그 옷을 만들 땐 색깔만 계속 보는 거야. 어디 꽂혀가지고 내가.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색깔을 볼 때 엄마한테 물어볼 때 가끔 있어. 인정. 어머니 뭐 하세요? 엄마가 그냥 골라줘. 영수야, 셋 중에 이게 낫다. 그러면은 그냥 어머니가 너도 절미하고 그냥 골라주시면 안 돼. 어머니가 골라주시면 안 되는데. 아이 또 막내 아들이라. 어머니가 또 골라주셔. 걱정되니까. 샌드파이퍼의 디렉터가 두 분이신데. 그렇지. 엄마가 유튜브 찍는 거 허락 받았어? 엄마 이거는 허락 안 받았고 내가 그 이거 우리 엄마 볼 거야. 아마. 엄마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허락 받아. 전화 그래가지고. 다시 해주세요. 훈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합시다. 많이 이제 쉬어야지.